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 이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서 오늘 이 시간을 빨리 마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지금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하죠? 네. 화두를 그래 드세요. 화두를 그래 드셨다면은 벌써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성감심과 이렇게 함께 걸어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많이 힘드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참 기초선언 선언장스님 참 대단한 원력이십니다. 예. 전 기초선언 선언장님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참 무슨 일이든지 정열적으로 하시고 또 그 원이 참 깊으셔요. 그래서 참 이분이야말로 우리 후학들에게 대단한 참 관심과 그런 믿음과 정열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지금도 막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듯이 그래 움직이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조금 이래 뭐 덥고 조금 이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참 선언장스님만이 하겠습니까? 예?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인욕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우리와 같이 실참 실수하는 그러한 그 참학자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 배웠고 계속 이제 법을 묻는 그런 지금 장면들입니다. 221쪽을 펴세요. 그 무렵 치상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큰 스님께 예배하고 사성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 큰 스님께 여쭈기를 부처님은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시었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너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성법이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 법의 사성이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음은 소성이요. 법을 깨쳐 뜻을 알면 중성이며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대승이요. 일만 가지 법을 다 통달하고 일만 가지 행을 갖추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오직 법의 모양을 떠나고 짓되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라. 성은 행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고 나에게 묻지 말라. 지상 스님이 이제 그 육조 스님에게 이제 이 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쉽게 말해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본래 법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는 것이 법에는 있지 아니하지만은 영리하고 둔한 사람에게 있어서 도노와 점수의 그게 차이가 나듯이
여기에도 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근기에 따라서 성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법에는 성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제 우리 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자, 우리가 실참하는 우리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 화두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해왔는데, 화두에 대한 그 의단이 말이죠. 진의가 섬에는 참으로 몸도 가볍고 얼마나 그 시간 가는 그러한 염도 없어지고 말이죠. 대단히 참 그 법이라는 것은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경계인데, 이게 의단이 서지를 않으면은 이제 송화두, 즉 송화두를 한다고 그랬죠. 조사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잣나무라 했는고? 어째서 잣나무라 했는고? 어째서 잣나무라 했는고? 이렇게 자꾸 이제 염불하듯이, 남아미타불이나 관시음보살님이나 이렇게 염불하듯이 자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좋지를 않아요. 그렇게 의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염불하듯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단이 생기기보다는 자꾸 그 열이 생기면서 본인 스스로가 요즘 말로 자신이 자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곧 이제 진기가 빠지고 또 상기도 생기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럼 화두를 어떻게 드는 게 좋습니까?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은 조사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그 낙처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절하게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먼저 이야기한 상황은 의단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불하듯이 자꾸 송화도를 해나가는데, 이거는 그 경계 뜻을 말이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제 쭉 하는데, 여기 그러면서 간절하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모을 적에 그 의단이 조금 생기면은 그 의심이 처음 한 번 딱 꿀을 일으켰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가만히 그 의심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게 또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범종, 대종을 딱 치면은 그 대종 한 번 치는데 그 소리가 말이죠. 그걸 그 돌아가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소리가 말이죠. 메아리처럼 싹 돌아가는데, 그거는 종은 한 번 쳤지만은도 그 울림은 말이죠. 계속 그게 5분이고 10분이고 이래 쭉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두 드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꾸 들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이게 화두가 안 들린다고 염불하듯이 그래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게 기운이 산란해져서 안 돼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가 하고서는 한 번 쭉 들면은 이게 쭉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가는데 곧 의심의 기운이 끊기는 순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잡념이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잡념이 딱 들어오면은 벌써 잣님이 돌아왔다는 그 순간을 아는 그 순간에 잡념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허공에 눈병이 나서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아지랑이 같은 게 둥 뜨는 거, 그와 같이 그 잡념은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잡념이 들어왔구나 생각하면은 벌써 잡념은 없어진 것이고, 그 순간 그 자리가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또 화두가 딱 연결되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울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뜰 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이래서 그 기운을 말이죠. 계속 이렇게 지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점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그 힘이 이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들어서 한 10분 정도 의심을 가지고 갔으면은 또 그걸 자꾸 깊이 이제 그 간절하게 이제 그 뜻을 거기다 모아서 정말 간절하게 이제 메어 달리면은 거기 이제 10분이 또 한 30분으로 또 늘어나고 또 이제 1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의단이 딱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째서 뜰 앞에 잔나무라 했는고 하면은 저녁에 취침 시간까지 거기 쭉 면면하게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도록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을 더 얻은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어도 아침까지 또 거기 연결이 돼. 그 힘이 또 대단한 거거든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힘이 자꾸 산매의 힘이 이제 길러지면은 이제 한 번 들면은 그대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도 이틀이고, 어? 과거에 다 어른 스님께서 선정 산매에 들었을 때는 한 번 하도 탁 챙겨 들어가시면은 그냥 그대로 며칠이고 보름씩이고 선정 산매에 들었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선언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하도 드는 방법이 그냥 자꾸 송화두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송화두가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낸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염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그 일으키는 그 자리를 관하면서 나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염불처럼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계속 그렇게 염불처럼 그렇게 염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꾸 물장구를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쭉 이렇게 아주 정적으로 이렇게 승승하게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또 울림을 쫙 주면은 그 울림이 어느 정도 가면은 그걸 자꾸 본인이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공부하는 것을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그때가 한 79년도인가 박 대통령 돌아가시는 해 제가 이 동아사 금당에서 살았어요. 그때 봄에 선방에 앉아서 딱 정진을 하는데 참이 자꾸 혼침이 오고 화두가 자꾸 달아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랬더 문을 열고서는 나와가지고 밖을 떠 놓은 게 그때 요 이제 요 놓은 데 쪽문이 요 하나 요 있습니다. 거기에 알 수 없는 그 조그마한 새가 알을 쳤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좀 날리고 그러느라고 거기를 또 가보니까 새가 알을 딱 치는데 손이 이제 들어가면 딱 잡힐 정도로 고래 낮은 데다 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기가 조금 생겨가지고 아, 저놈이 저래 알을 품고 있는데 비를 쫄쫄 맞고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한번 건드려보자 싶어서 손을 이래 딱 넣어서 건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눈을 380도로 계속 돌리면서도 달아나지를 않아요.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 달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말 손이 옆에까지 가도 안 달아나요. 딱 그리고 고기를 들고서는 이렇게 계속 응? 불안한 그 눈동자만 돌리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저 미물도 저 알을 하나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그 몸을 던지는구나. 그게 내가 손을 대서 그 새가 날아간다든지 그러면은 비는 짱때같이 쏟아지는데 그 지금까지 쭉 그 알에다가 전달해 놓은 그 열기가 있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그게 그냥 그 열기가 탁 식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정이 말이죠. 다 상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문하는 민물이지만도 생명체를 깨우치는 그 이치의 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몸에 체온 전달이 그 알에서 식어지지 않게끔 계속 품고 있듯이 화두하는 우리 화두의단도 그 의단의 힘이 말이죠. 끊이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데다가 갖다 한번 비유를 하면은
내가 지금 하도 들고 있는 내 생활이 거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하도 드는 분상에서 볼지게 의단이 들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염불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앉아서 망상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망념을 피워서 시간을 보내는 참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앉아있는 그 근기도 향이 다긴 대단하죠. 그래서 아유 해제하면은 이거는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 이제 망념을 피운다든지 망념을 피우는 거야. 과거에 해인사에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때 강원에서도 올라왔거든요. 그때 사지반이 올라왔는가 그랬어요. 올라왔는데 참 그 지조감에 큰 스님도 내려오시고 이제 다 이제 같이 큰 방에서 정진을 하는데 지조감 큰 스님이 아마 손상장가 그럴 거예요. 강원에 있었는데 아 일주일 동안 그 용맹정진을 하는데 아주 꼿꼿하이 뭐 한 번도 조는 게 없이 딱 그리 반듯하게 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께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그 참 기특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참 한심 눈도 못 붙이고 그걸 견딘다는 게 보통 체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어려운 건데 아 그 나이도 좀 그 어린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맹정진 마치고 난 뒤에 큰 신께서 차담을 잡수면서 그걸 불렀어요. 너 참 기특하게 그 일주일 동안 잘 버티더라. 그리고 하도가 그래 좀 승승하냐 이러니까 아 스님 일주일 버티는 거 아니라 열흘도 저는 뭐 꼿꼿하게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하도가 그래 잘 들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람보를 말이지 원투 쓰리까지 다 읊어버리면은 그냥 막 몇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지조감 거실님이 이놈의 자석하면서 그냥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참 그랬듯이 그 오죽 힘들었으면은 하도는 의단은 안 들리고 그런 걸 가지고라도 그 시간을 앉아서 버틸라는 그 마음은 장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근기는 그 의단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망념을 피운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건 참 의단을 못 익히면 하근기지 뭐. 예? 그 하근기가 영원한 하근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순간적으로 또 응? 발심이 되면은 상근기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중근기는 한 번 하두를 들어서 어째 선물하고 했는가 하고서는 할 때 고기 쭉 나고 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대근기 정도 되면은 그저 아침에 딱 들면 저녁까지 저녁에는 아침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갖다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최상승기는 그럼 어찌 되느냐? 최상승기는 다 그때도 그렇고 이 어록에 보면은요 이런 지하에 화련대오 했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힘쓰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이런 지하에 화련대오 했다는 거요. 그분들은 참 과거생에 대단히 많이 참 닦으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육조 스님께서도 이런 지하에 화련대오 하신 분이에요. 무소조 이생기심 하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성품을 훤히 그냥 당신께서 보신 걸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이 마치 말이죠. 운문 선사께서 목주 스님에게 그 법을 물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갔을 때 목주 스님이 문을 닫고 만나주지 아니한 소식과 이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주 스님이 운문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법을 물으러 왔을 적에 문을 닫고 안 만나줬다 이 말이야. 안 만나준 소식이 대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아주 그렇게 말이지 송화두를 들은다고 해서 그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그래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하고선 이게 그래도 몇 분씩 말이지 쭉 한 10분 20분씩은 그래 끌고 나가는 이런 그 연말을 해야지
그게 그냥 염불하듯이 자꾸 되뇌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죠. 이게 이제 하도가 탁 자리가 잡히면은 딴 데 가서 어디 뭐 정근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하도 정근과 염불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본성 자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하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테레비를 본다 하더라도 하도는 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그냥 그 하도 그 본성 자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딱 생력체를 지나 덕체가 딱 되면은 그 힘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 정근하는 데 가면 하도 들다가도 내 지금 하도 들고 있는데 아 서가모니불 정근하니까 서가모니불 정근하면은 하도 끊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엔 힘이 약하면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힘이 강해지면은 어떤 바깥의 현상에 끄달리지 아니하는 그 안에 힘이 자리가 탁 잡히도록 그렇게 자꾸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그 노력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세속에서는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세속에 어떤 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식구가 한 여나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 하나만 바라보고 생계가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아프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에 나가서 얼마를 내가 벌어와야 그 생계가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나갔을 적에 그 하루의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에 오로지 그 일자리 하나 산매에 들어가 있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 토구를 좀 짓느라고 인부가 필요해가지고 그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아침에 그 인력시장에 나갔댔어요. 사람 구하러 나갔는데 차를 딱 대니까 그 조그만한 차에 사람이 말이죠. 사람 구하기는 두 명 구하러 갔는데 네 명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두 사람만 필요합니다. 아 스님 내 사람 써주세요 하고 그러더라 말이요. 그래 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 사람들 그 눈과 얼굴을 쳐다볼 때 스님 저 오늘 이 일 안 하면은 저 딸린 가족들 오늘 굶습니다. 아 이런 것이 얼굴에 탁 나타나는 거 보이는 게 내가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 네 사람이 탔다고 해서 두 사람 내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데려갔어요.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그러한 만약에 상황에 놓였다고 볼진데 우리가 하루에 어디 가서라도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큰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듯이 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생계는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생계를 해결시킨 그 본원은 뭐냐? 오로지 하도 하나. 이거 하나 의단을 일으키는 게 우리 지금 최상의 지금 절박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원생활을 하면서 뭐 음식 문화에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웬만큼은 받아들이고 하지만은도 웬만큼 좀 생활에 불편한 거 있고 이렇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오로지 내 하나의 열 식구가 지금 달려가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벌지 않으면 저 열 식구가 죽는다는 이런 생각 심정으로 하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지대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도반들과 같이 산행을 하면서 그냥 웃고 다닌다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제 중에. 예. 그렇듯이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도를 좀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계속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도를 갖다가 참 믿고서는 정말 하도를 들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보살심과 자비심을 꼭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서 그 생활 속에서 보살심을 좀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이라는 것이 그 본 선의 뜻이 뭡니까? 선이라는 것은 바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 선은 행을 말하는 겁니다. 선이 관념적인 것,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은 바로 실천이라는 겁니다. 실천.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어차 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녁 해질 때까지 살았으면 나는 오늘 하루 그대로 부처였어요. 부처. 그게 오늘 나의 부처다 이 말입니다. 생일을 잘 먹기 위해서 일주일을 굶기 위한 뭐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내가 도를 통한다는 이런 어느 날 탁 통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 바라는 생각 이런 걸 가지지 말고 오늘 내가 참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화두를 들었으면 오늘 내가 그대로 부처행을 한 겁니다. 이게 부처행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청에 불이가 되고 무념이 되었을 때 그대로 부처의 행이 그대로 조금 더 차질 없이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좀 아니 보살심을 좀 가져라. 그 왜 그래 사람이 그래서 성격을 그래 쓰느냐 하면서 이제 도반들도 뭐라하고 이제 선배들도 이제 뭐라한다 이 말이야. 그 보살심이라는 게 좀 우리가 대중생활 하면서도 옆에 좀 이렇게 남에게 좀 베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살피고 다 그러는 건데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죽어서 지옥을 한번 떡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대.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아침 딱 공양 시간이 되니까 쭉 전부 다 마주보고 앉더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앉는데 거기에 가운데다가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이제 공양기를 딱 갖다 놓고서는 숟가락 두 개를 갖다 놓는데 지옥에 있는 숟가락이 좀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를 보니까 우리 팔 길이만큼 말이죠. 한 1m 이상씩 숟가락 길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떡 죽비를 치고 좀 공양을 하는데 보니까 그걸 떠가지고 서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밥은 말이죠. 하나도 입에 들어가도 안 하고 전부 다 공중에서 다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기만 하고 나중에는 막 서로 난장판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었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조정을 못 했니? 하면서 자꾸 그렇게 투쟁하고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중생들이 밥을 하나도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락에는 그런 밥을 어떻게 먹는가 하고 좀 가보니까 극락에는 공양기를 딱 갖다 놓으니까 전부 다 딱 마주 앉아가지고 죽비를 딱 치니까 숟가락을 가지고 딱 떠가지고는 스님부터 먼저 드시오 하면서 상대방 입에다 척척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톨 안 흘리고 그 공양을 다 먹는 그런 건 이제 하나의 그 좀 재밌는 비유입니다만은도 보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중생활 살면서도 그런 좀 이래 넉넉한 보살심을 가지고 좀 산철에도 좀 다니시지 말고 한가하이 참 가을바람 이래 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한적하여 혼자 앉아서 그 적정에 들어가는 거 그거 부처님의 행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그 것이 있다면 토구를 지어놔놓고서는 앞에 제가 그 마당을 잔디밭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푸른 것을 좀 보면서 지내려고 잔디를 쭉 해놨는데 그 토굴 옆에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은 이제 논 주인이 날이 되게 가무니까 그 논 주인이 이제 면장님한테다 부탁을 했든지 해가지고 그 소방서에서 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 이제 논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주고 그 애는 그랬어요. 봄에 어디를 이제 잠깐 나갔다 오니까 아 소방서 그 119 챙긴 그 소방차 큰 거 있잖아요. 그놈이 물을 잔뜩 싣고 들어와가지고 그 잔디 심어놓은 마당을 말이지 계속 그냥 해서 쓰레지를 해놓은 거예요. 막 그냥 잔디밭이 다 버려버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잔디밭을 버리지 아니해도 아, 한 30m를 그 차가 후진으로 해서 나가면은 또 그 잔디밭을 버리지 않고 나가도 되는데 이 기사가 30m 정도 후진해 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잔디밭을 차에 뭐 밟고 다니도 된다는 안 된다는 생각 없이 타성인 저자가 그냥 돌아버린 것이고 막 그 잔디밭을 망개 놨더라고요. 그래 저녁에 오니까 잔디밭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서는 내가 좀 뭐라 했어요. 아니 세상에 당신이 말이지 당신 마당에 잔디밭 이런 것 같으면 당신 그 본인이 주인인 것 같으면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가만히 보더니 그 잘못됐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럼 이만 그리 된 거 뭐 어떡합니까? 스님 예로 하이소 하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거라. 그럼 뭐 어떻게 시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저녁에 이제 떡 자선하느라고 떡 앉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에 말이죠. 그 전날까지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하나도 그 길을 들리질 않더니 그날 저녁에는 온 세상 천지가 이게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냥 밤에 정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 나 하나 그 이기주인 생각을 가질 때는 잔디밭이 망가진 것이 내가 속이 엄청 상하더만은 이랬던 방법에서는 조금 매끄럽지 않았지만은도 그래도 저 물을 대줘가지고 저 개구리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이야, 참 세상의 묘한 그 이치는 불보살님이 중생을 수순한다는 그 깊은 이치는 중생심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선자들은 이런 생각도 아 정말 진정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보살심을 한다는 것이 참 그러한 그 깊은 세계도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을 넘겨가지고 신의 스님 편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또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혜라고 하였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큰 신님은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내를 세 차례 때리시고 다시 신내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때렸다.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신내가 대답하기를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시내가 여쭈기를 큰 스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다고 말한다.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극과 달게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내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했는데 너는 어떤 것이냐? 시내가 말하기를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신의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음은 생멸이니라. 너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사람을 희롱하려 드는가? 시내가 예배하고 다시 더 말하지 않으니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이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으라. 마음을 깨쳐서 스스로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와서 해능에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라 너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만약 내가 스스로 본다이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시내가 절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개 산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 모셨이 저 시내 스님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좀 자상하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계대사 정말에서 육조 스님 조계대사 전에 기록에 찾아보면은 요 대목을 말이죠. 아주 상세하게 요렇게 잘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 지금 시내가 육조 스님에게 묻는 요 지금 편집이 말이죠. 요 조계대사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계대사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로는 그때가 676년도로 이렇게 이제 나와가 있어요. 육조 스님께서 4월 8일 대중을 위하여 처음으로 법문을 열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법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눈도 귀도 몸도 뜻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안도 없고 박도 없으며 청황적백의 색깔도 없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중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대중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고서는 이제 대중에게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대중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아무도 그 육조 스님 말씀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을 못 했다고 적혀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지금 이 신의 스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신의 스님의 나이가 13살 어린 사미였답니다. 사미 같으면 참 대단하죠. 대중은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사미 신혜는 나이 13살인데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바로 부처의 본원입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이제 이게 묻는 것은 말이죠. 이 시간을 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막 이 아주 큰 스님들 법거량 하실 때 보면은 말이죠. 한 그 쇠솥을 말이죠. 벌거 불에 달군 쇠솥에다가 물을 이래 조금 탁 튕기면은 다다다다 튀죠. 그와 같이 뭐 조금 더 여분도 없이 그 말씀을 다다다 주고 받아요. 아주 뭐 1초도 여분을 주질 않아요. 뭐 이렇게 한참 돌아서서 생각하고 궁리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쇠솥에 물이 방울방울 다다다 티가 달아나듯이 주고받는 그 법이 말이죠. 그렇게 그냥 번개 속에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는 뭐 조금 더 어디에 뭘 티끌을 붙일 수도 없게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법거량하고 이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나오는 이 뭐 개송 이런 거하고는 이 천양지 차이에요. 그 법거량이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 이제 시내가 말하기를 그거는 부처의 본원입니다. 이러니까 육조스님께서 바로 물으시기를 무엇이 본원인가 이렇게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미가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본원이란 재불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또 대사께서 바로 물으시는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이놈아 어째서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면서 이름을 짓느냐 하고서는 또 이제 대사께서 바로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미가 또 말하기를
불승은 이름이 없지만 큰스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명자를 세웠습니다 가거든요. 그 어린 사미가 그래도 참 대단하잖아요. 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스님께서 주장자를 가지고 사미의 그 어깨를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탁 치면서 꾸짖어 말씀하기를, 이놈아, 네가 어른을 희롱하려고 드느냐. 이제 어른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이게 지가 본 알고 노는 소리인지, 이게 이제 머리를 이제 계속 이제 심으시 장난으로 노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녁에, 그래도 그 참 대단하잖아요. 신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육조스님께서 어린 사미를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조용히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릴 때, 낮에 내가 너를 때릴 때 불승이 받았느냐 물었어요. 불승이 받았느냐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미가 말하기를 불승은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거든. 그래 또 바로 이제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는 아픔을 느꼈느냐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미가 말하기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거든.